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일본 영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가 110만 관객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이미 지난 1월 29일 개봉 61일 만에 100만 관객 돌파에 성공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2002년 주온 이후 21년 만에 대기록을 작성하다 보니 주인공 미치에다 슌스케가 내한까지 하면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러브레터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오세이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가짜 연인 행세를 하게 된 마오리와 토오루. 마오리는 토오루에게 세 가지 규칙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그중 세 번째 규칙, 진짜로 좋아하지 말 것. 그렇게 합의하에 시작한 두 사람이었지만 언제부턴가 마오리에게 토오루는 소중한 존재가 되고 마오리는 자신의 일기에 카미야 토오루에 대해 잊지 말 것이라고 적어놓습니다. 사실 마오리는 선행성 기억상실증에 걸려 자고 나면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잊어버리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토오루는 마오리에게 둘이 함께 내일의 너를 속이는 거야. 내일의 마오리도 내가 즐겁게 해줄 거야. 라며 그녀의 하루하루를 누구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런 상황도 두 사람의 아름다웠던 사랑과 청춘 그리고 기억을 통해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오세이사는 아름다운 남녀 주인공과 그에 걸맞는 영상미, 모든 것이 완벽히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천년돌 하시모토 칸나를 알고 계신다면 이제부터는 천년남돌 미치에다 슌스케도 기억해야 합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 머릿속에는 미치에다 슌스케에 대해 잊지 말 것이 강렬하게 박히게 될 겁니다. 투명함이 화면을 뚫고 나올 정도로 세상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이미 국내 SNS에서는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스마베 광팬이었던 어머니가 독보적인 미모를 자랑했던 아들을 자니스 사무소에 입소시키기 위해 두 살 때부터 이력서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미치에다 슌스케는 일본의 대표 연예기획사 자니스 소속 남자 아이돌 나니와 단시의 멤버입니다. 자니스 소속 탤런트들이 그렇듯 노래도 부르고 연기도 하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대중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첫 배우 데뷔 작품인 어머니가 된다입니다. 이제는 볼 수 없는 사와지리 에리카 주연 작품으로 사와지리 에리카와 우리의 영원한 부초 후지키 나오이토 아들 코우를 연기했습니다. 코우는 3살 때 유괴를 당한 뒤 9년 만에 다시 어머니 앞에 나타나 마주하게 되는 사연을 가진 캐릭터로 연기하기 매우 어려운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018년 10월 나니와 단시의 멤버가 됩니다. 만 16살 때 일이었습니다. 20대가 되기 전에 CD 데뷔를 하지 못하면 밀려난다는 생각에 늘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기무라 타쿠의 주연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는데 아마도 어머니를 가장 기쁘게 해드렸겠지요. 어머니는 스마프 중에서도 기무라 타쿠야의 광팬이라고 합니다. 2021년은 잊을 수 없는 해가 됩니다. 무대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 역할에 발탁되었으며 4분기 드라마 주연도 맡습니다. 그리고 11월 나니아 단시가 드디어 CD 데뷔를 합니다. 자니스에서는 CD 데뷔가 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2년에는 드라마 긴다이치 소녀의 사건부 주연을 맡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전일 역할입니다. 어린 시절 사무소 선배인 야마다 요스케가 연기한 긴다이치를 보고 자니스에 들어가야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오열했다고 합니다. 긴다이치는 그간 도모토 쥬요시, 마츠모토 준, 카메나시 카지야, 야마다 요스케가 맡아올 정도로 자니스 안에서도 주목받았던 배우들에게 주어졌던 역할입니다. 미치에다의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다는 말일 텐데요. 결국 미치에다 슌스케에게 우주의 모든 기운이 모이는 시기가 도래했으니 그건 바로 오세이사가 흥행 수입 15.3억엔을 기록하면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 결과 미치에다는 제35회 니칸 스포츠 영화대상 이시하라 유지로상에서 이시하라 유지로 신인상을 수상합니다. 장래가 유망한 신인 남자 배우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과거 기무라 다쿠야나 오다기리조 등도 수상했던 상으로 수상자가 없다면 상을 수여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미치에다는 팬이 선택한 최고 연기상도 수상했습니다. 오세사는 미치에다가 연기한 토오루가 없다면 성립되지 못했을 영화입니다. 나락가고 있는 자니스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선행성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 소녀 마오리를 연기했던 후쿠모토 리코는 2016년 토오 신데렐라 오디션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면서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토호 신데렐라 오디션은 매년 열리지도 않으며 나가사 마사미, 카미시라시 모카 등을 배출시킨 유서 깊은 오디션입니다. 그녀는 2018년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를 부르며 싱글 데뷔를 한 가수이기도 합니다. 같은 해 배우 활동도 시작합니다. 드라마 데뷔 작품은 컨피던스맨 JP입니다. 코코모토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의 하마베 미나미와 키타무라 타쿠미가 다시 한 작품에서 만나는 것으로 화제를 모은 영화 사랑하고 사랑받고 차고 차이고에서 첫 주연을 맡은 것입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화려한 캐스팅인데 이때만 해도 코코모토 리코와 아카소 웨이지는 라이징 스타로 이제 막 뜨기 시작했을 무렵입니다. 2022년에는 미치에다 슌스케와 함께한 드라마 사라진 첫사랑에서 히로인을 맡아 인연을 맺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개된 오세이사가 큰 사랑을 받게 되자 주연을 맡은 내가 떨어뜨린 푸른 하늘도 한국에 공개되기도 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주목하는 일본 배우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 제46회 일본 아카데미 상에서는 신인 배우상도 수상했습니다. 10대, 20대의 젊은 세대의 たくさん見ていただけたので、これからもっと皆さんと一緒に映画を楽しんでいけたらなと思います。 2021년부터 출연한 4편의 영화 중 3편이 주연 작품이었습니다. 흐름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아침 드라마 히로인을 맡거나 연속 드라마에서 성공하게 된다면 탄탄대로일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가 시작되면 화려한 외모의 두 배우에게 이목이 쏠리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면 후루카와 코토네라는 배우가 뇌리에 박히실 겁니다. 후루카와는 마오리의 믿을 수 있는 친구 이즈미를 연기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서 가장 연기하기 어려운 캐릭터였을 겁니다. 후루카와 덕분에 이즈미라는 캐릭터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고 영화의 슬픔은 배가 되었습니다. 후루카와는 주연 작품 우연과 상상이 제71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하면서 단숨에 주목받습니다. 2021년에는 스다 마사키, 아리무라 카스미, 카메키 유노스케가 함께한 드라마 꽁트가 시작된다 해서 주요 인물 5명의 이름을 올렸으며 계속해서 화제작 출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세이사를 재미나게 보셨다면 모두 주목해주세요. 이 작품은 수많은 순애보 청춘물의 대가 미키 타카히로 감독 작품입니다. 미키 감독은 고마치나나와 후쿠시소부타의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데이트한다 감독으로도 유명하지만 주요 작품을 열거하며 깜짝 놀라실 정도로 우리들이 봤던 작품이 많을 겁니다. 히로세 스즈와 이쿠타 토마가 그려낸 고등학생과 선생님이 그리는 금단의 러브스토리 선생님 좋아해도 될까요? 로렌 레나가 그려낸 안타까운 러브스토리 할로드, 미야자키 아오이의 연기가 돋보인 소라닌, 불륜남 히가시다 마사히로와 혼다 쯔바사가 만들어낸 풋풋하고 싱그러움이 넘치는 아오와 라이드도 모두 미키 감독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우에노 주리와 마치모토 준의 양지의 그녀도 빠질 수 없겠죠. 고등학교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소꿉친구 두 사람의 우여곡절을 그린 우리들이 있었다도 추천하겠습니다. 미키 감독은 이 장르에서는 믿고 볼 수 있는 감독입니다. 영화의 주제가 자우맹을 부른 가수는 요로시카입니다. 얼굴 없는 록듀오로 2017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규 앨범명은 그래서 나는 음악을 그만두었다입니다. 타이틀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들으면 팬이 되어버린다는 마력을 가진 가수입니다. 좌우맹은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요로시카는 노인과 바다, 브레멘 등 문학작품을 오마주한 악곡을 자주 세상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행복한 왕자는 남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왕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오세이사의 토오루와 왕자 앞에 놓인 상황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좌우맹 뜻은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별 후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흐려지면서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 증상을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영화의 클라이맥스부터 눈물이 터진 관객들은 영화가 끝나고 이 노래가 흐를 때 많이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담고 있는 가사와 멜로디는 영화를 완벽하게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오세이사는 정말 오랜만에 만난 일본 로맨스 영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